VM 2-3이네요. 중진모카 2 2-3. 전번에 숙제 안 하면은 쓰기 숙제 하기로 했죠. 자, 근데 문장밖에 안 했네요. 두 개라 했죠. 문장 카드랑 단어 카드랑 두개 해야 된다 했어. VM 2-3이 두 개가 있어요. 두개 있다 그랬죠. 여기 보면 1도 2-1 단어, 2-1 문장, 2-2 단어, 2-2 문장, 단어 문장, 단어 문장 있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했어. 두개 하라 그랬어. 일단 하나는 했는데 보겠습니다. 자, 뭘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배웠어요? 오케이. 엄마 저 사탕 좀 원해요. 사탕 좀 주세요. 맘, I want some candy. 맘, I want some candy. 지금 충분히 듣고 충분히 따라서 소리 내는 걸안한것 같아. 맘, I want some candy. 뭐라고요? Mom, I want some candy 이러죠. 맘, I want some candy. 오케이, 그래서 엄마를 부르죠. 엄마, Mom, I want some candy 이러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부른 거고요, 엄마. 오케이, want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want의 뜻이 뭔가요? 그렇죠, 원하다라는 뜻이죠. I want 하면 나는 원합니다고요. 오케이, want는 무슨 시죠? 그렇죠. C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C를 알아두면 된다 그랬어요. 네 가지 C.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다 C. 얘들은 뭐뭐 하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뭐뭐 다, 달리다, 먹다, 공부하다, 잠자다 이런 것들 하다 C. 그 다음에 무슨 C가 있다. 그렇죠. 이름 C. 이름 C는 누구라는 질문이나 또는 what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이 이름 C입니다. 민준, 책상, 공책, 연필, 공기, 귀신 이런 것들이 이름 C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무슨 C가 있다? 어떤 C가 있죠? 어떤 C? 어떤 C는 행복한 이런 것들, 행복한, 슬픈, 더운. 그래서 얘는 이름 씨를 꾸며준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은 이름 씨인데요. 책상은 책상인데 어떤 책상, 뭐, 부서진 책상, 부서진, 어떤 씨가 되는 거야, 뭔가 부서진. 뭐, 더러운 책상, 어떤 책상? 더러운 책상. 그러니까 더러운도 어떤 씨, 깨끗한 책상, 어떤 책상? 깨끗한 책상, 깨끗한도 어떤 씨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시로서는 뭐가 있다? 어찌 시가 있다 했습니다. 어찌 시는 하다 시를 꾸며줍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리다란 말이 있으면 어찌 달린다, 하다시를 꾸며준다.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느리게 달린다. 빠르게, 느리게, 천천히 이런 말들, 천천히 이런 말들이 어찌시라, 어찌시입니다. 자, 어쨌든 자 문장은 영어 문장의 특징은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게 앞에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원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원한다? some candy를, 약간의 사탕을. 그래서 이래가 듣고 싶으면 자 하다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두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다시의 대장은 두예요. 두라는 게 있는데요. 두의 뜻이 하다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다시의 대빵은 두인데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있냐? 두가 안 보이지만 숨어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원하니? 이렇게 묻는 말 만들고 이럴 때 씁니다. 너는 원하니? 라고 물을 때는 Do you want? 이러면 너는 원합니까? You want는 너는 원한다 이지만 Do you want? 하면 너는 원하니? 라고 이렇게 얘는 물음표를 쓸수 있고 얘는 이렇게 마침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선생님 뭐한 가지만 좀 오케이. 그래서 나는 사탕을 좀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I want some candy 하면 나는 원합니다. Mom, I want some cand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아이스크림을 원해요.
그렇죠. I want some ice cream. I want some ice cream. 자, 민준이 말하는 버릇 중에 스 소리를 혀를 물고 내는 경향이 있는데, 자, S가 내는 스 소리는 혀를 물고 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발음은 some. 양치질 할때 치는 이한 상태에서 some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발음할 땐 혀를 살짝 물고 this. 됐습니까? 이렇게 좀 달라요.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I want some ice cream. 그래서 저는 원합니다. I want 무엇을? Some ice cream. I want some ice cream.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보라색 고양이를 원해요. 오케이. 그래서 공부가 부족했죠? I want a purple I want a purple kitty. K. I want a purple kitty. K. 키티도 새끼 고양이를 키티라고 합니다. 캣도 고양이지만. I want a purple kitty. 뭐라고요? I want a purple kitty. 퍼플 키리. 썸이 아니고요, 이번엔. I want a purple kitty. I want a purple kitty. 어는 하나의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보라색 새끼 고양이를 원합니다가 뭐였더라? I want a purple kitty. 어는 영어에서 어는 하나란 뜻으로 쓸수 있어요. 한 마리.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영어에서는 셀수 있는 게한 개일 때는 몇 개라는 말을 꼭 밝힙니다. 여기도 보다시피 나는 한 마리의 한국 사람들이 나 보라색 고양이 갖고 싶다 그러면 나는 한 마리의 보라색 고양이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고 그냥 나는 보라색 고양이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몇 마리인지 한 마리라면 이거를 꼭말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가 사용되고 어의 뜻이 뭐하고 같은 뜻이냐? 이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보라색 고양이를 원합니다. want a purple kitty. I want a purple kitty. 그럼 계속해서 나는 진짜 공룡을 원해요. Okay. 자, 민준아, 지금 하고 있는 건 네가 지금 몇 학년이지? 4학년이지? 4학년 정도면 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 네가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돼, 지금. 네가 4학년보다 실력이 떨어져, 평균적으로. 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할수 있도록 집에서 조금 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I want a real dinosaur죠. I want a real dinosaur. I want a real dinosaur. 뭐라고요? I want a real dinosaur. 아이 원트 어 리얼 다이너소어.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진짜 공룡을 원한다가 뭐였더라? 오케이. 다이입니다. 아이가 아이, 다이, 노. 그 다음에 AU가 오 됐어요. 다이노소어. 됐습니까? 다이노소어 같은 것은 쓰기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퍼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캔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집에서 오늘 수업 오기 전에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민준이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다이, 노, 그 다음에 AU가 O 돼서 소, 다이노소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진짜 공룡을 원합니다. 오케이. I want a real dinosaur. 오케이. 그래서 리얼이 무슨 뜻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로서 어떤 공룡? 리얼 다이노소어. 됐습니까? 리얼은 어떤 시고요?
어떤 공룡, 진짜 공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퍼플도 어떤 시죠? 어떤 고양이? 보라색 고양이. 얘하고 얘 공통점은 둘다 어떤 시? 어떤 고양이, 어떤 공룡, 어떤 고양이, 보라색 고양이. 어떤 공룡, 진짜 공룡. 어떤 시는 이와 같이 이름씨를 꾸며줍니다. 그렇습니까? I want a real dinosaur.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도넛 한개 원해요. I want a donut. I want a donut. I want a donut. 오케이. 그래서 난저 도넛을 원합니다. I want a donu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GH가 소리 안 나는 건또 네가 웅진 B에서 공부했었어. GH가 소리 안날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no예요. no. 남해가 no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도넛 원합니다. I want a donut. I want a donut.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초콜릿을 좀 원해요. I want some chocolate. I want some chocolate. I want some chocolate. 오케이. 그래서 나는 초콜릿을 원합니다. I want some. 여기까지 소리가. 오케이. 여기까지만. 초. 그 다음에 가. 코. 초코죠. 초코. 릿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얘가 리시아 초콜릿. 됐습니까? A가 아주 특이하게 E 소리를 내는 경우입니다. A는 E 소리 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경우에만 초콜릿. 초콜레이트가 아니고 초콜릿.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말하기 테스트를 잘 못했으니까 특별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어쩔 수 없어. 선생님 미워하지 마. 됐습니까? 몇개 하고요. 그래서 세 번씩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추가 숙제. 오케이. 선생님이 분명히 세 번째면 숙제 된다 그랬지. 선생님 미워하지 마. 그니까 나쁜 놈이다 뭐 이런 거 마세요. 그래서 초콜릿은 초콜릿이죠. Chocolate. I made a chocolate cake for my mom's party. 엄마의 생일을 위해서 메이드했다. 무엇을? A chocolate cake을.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이노소어. 다이노소어 쓰는 연습 했었죠. 그래서 다이 노, 그 다음에 소우는 AU가 오데스 했어요. 다이노사우가 아니고 다이노소어. 다이너소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중에서 약간의 썸이었죠. Some. Some people are scared. 몇몇 사람들이 겁먹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A. 오케이. 그래서 어라고 문장 속에 들어가면 어라고 발음되고요. 이것은 하나의 펜이다. 저 영어를 쓰는 사람들 이상해요. 한 개면 한 개라고 꼭 밝힙니다. This is a pen. 그다음에 나는 I. I love ice cream. 그다음에 도넛은 도넛인데 쓸때 조심해야 되는데 여과의 소리가 도우죠. 도우. 그다음에 소리 안 나는 GH. 도우. 그다음에 not. 됐습니까? Donut. Hey, do you like donuts? Okay, 그 다음에 아기 고양이는 kitty. Kitty. cat은 다큰 고양이고요. You must not leave. 너는 leave 해서는 안 돼. 내버려 둬서는 안 돼. Your kitty를 너의 새끼 고양이를 alone 혼자 all day 하루 종일. You must not leave your kitty alone all day. Kitty. Okay, 그 다음에 캔디는 캔디고 캔 쓰고 디 쓰면 되죠. 캔디. Candy. Okay, the candy is very sweet and sour. 그 사탕은 매우 달콤하고 그리고 새콤하다. Sweet and sour. 새콤달콤. Okay, 아이스크림은 아이스 얼음이죠. 아이스와 그 다음에 크림 할때 EA가 E 소리 됐어. 크림. Ice cream. We played games and ate ice cream.
오케이. 그 다음에 원한다. want Want. 하다시죠. I want a new car. 새 차를 원해. 오케이. 그래서 시험도 치고 때려 내일까지 오세요. 민철이.